있으니까. 어, 태형님 지금 혼자 출발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 아니에요. 갈게, 얘들아. 가세요. 출발. 와, 태형님 지금 여기에 엄청 아리따운 여성분이 여자친구예요? 네. 진짜요? 네네. 어떻게 협박을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제일 가까운데 찍은 거거든요, 이제 내비를. 43분 39km 여기서.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닌가요? 엄청 멀어요, 진짜. 어제는 운전을 300km 했습니다. 하루에요? 네. 제가 경기도에서 여기 오는데 그 정도 나온 거 같거든요. 네. 제일 먼저 지금 54km 나와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회전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오셨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쵸. 아무래도 광주에서 이회전이 3PL 오픈하거나 더욱이나 소분이 밀리니까. 근데 3PL도 결국 예전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그동안의 꿀빨고. 어, 근데 여자친구분이 너무 미인이신데요? 네, 미인이었죠. 아, 어따고요? 네. 왜 과거형이죠? 저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얼마나 만나셨나요? 5년 정도 됐어요. 와, 진짜요? 네. 되게 미인이신데 어떻게 만나셨대요? 지인 소개로. 여자친구분이 좀 이렇게 아깝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저랑 만났던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항상 들었죠. 그러니까 잘해야죠. 결혼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어? 왜죠? 돈이 없어가지고. 잘 버시잖아요. 혹시 뭐 불법 토토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죠. 막 바카라, 아니요. 사다리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시나요? 네. 근데 왜 돈이 없으시죠? 다 어디다 쓰시죠? 유흥에? 사업을 말아먹어가지고. 아, 맞다. 그때 얘기하셨었지. 네. 무슨 사업 하셨다고 하셨더라요? 아, 근데 배송지가 진짜 너무 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화순에 캠프가 생겨야 되는데. 아, 톨게이트도 지나가야 되네요. 톨게이트를 하루에 많으면 6개 지나가야 돼요. 6개요? 네. 톨비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러니까요. 700원, 1200원.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분명히 아까 전에 캠프에서 모두를 인터뷰했을 때 다들 만족하시고 지금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 톨비도 많이 쓰고 거리도 너무 멀고. 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걸까요? 일단 단가죠, 단가. 아, 단가가 높다. 예. 근데 단가 높아도 이제 기름값, 톨비 뭐 이런 거 하면은 까지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물량이 늘게 해야죠. 지금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네, 처음에 딱 1화님이나 화순팀 예상했던 물량 정도예요, 지금 딱. 아, 올라온 게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해야 돼요. 안 오르면 어떡해요? 아니, 무조건 오릅니다. 올라야죠. 안 오르면 안 돼요. 그래도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아, 안 오르면 안 돼요. 지금 하루에 보통 평균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오늘이요? 오늘 제가 가는 물량은 몇 개 안 돼요. 저는 외곽 지금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82개. 82개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물량이? 네. 아,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엠빵 한다고. 네네네. 효율 때문에. 그러면은 태형님은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하면은 좀 개꿀이신 거 아닌가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늦게 끝나요. 아, 그래요? 네. 아파트 막 밀집돼 있고 주택도 밀집돼 있고 그런 데는 물량이 300개 정도 되면 몸이 좀 힘들어도 원래 하던 일 정도 하는 거니까 늦어도 한 5시 전에는 다들 끝나시는데, 현재 물량 기준으로. 근데 외곽은 배송하는 시간을, 이제 물건 갖다 주고 사진 찍는 시간을 한 1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50집 정도 가거든요. 근데 50분은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운전을 해야 돼요. 한 5시간 이상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곽을 엄청 넓지만 담당해주고, 읍내에 밀집되어 있는 데는 이제 읍내 팀이 또 처리하고, 또 그렇게만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외곽이 끝나면 또 읍내로 가가지고 같이 또 끝내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이제 엠빵하기로 한 거죠. 그건 선택한 건가요? 뭐 물량 많은 쪽, 외곽?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아, 로테이션으로? 네, 이제 또 확정해가지고 외곽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또 외곽팀은 차를 운전을 많이 하니까 300km 타고 보통 하루에 200km 이상 타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이어라든지 기름값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또 팀 전부 다 엠빵 하기 전에 외곽팀들 그런 유류비나 타이어 이런 마모 그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유류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엠빵 하기로 했어요. 아, 유류비까지 지원하고? 네,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유류비가 이틀에 한 7만원 정도 들어가요.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되네요. 거의 그렇죠. 미친 거예요, 진짜. 그거 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이회전이 힘들었어요, 저도. 몸도 많이 힘들고. 와, 근데 이게 엠빵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결정하기가. 왜냐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두 명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많이 하는데 내가 하는 만큼 받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예상 물량을 적어주셨거든요. 뭐 2500개 했을 때 10명에서 이렇게 n분의 1 하면 얼마? 얼마 그 정도 되나요? 물량 한 3500개 하면은 800만원 넘을 거예요. n분의 1 해도. 아, n분의 1 해도? 네. 아유, 다들 오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n분의 1 하자는 말로는 사실 의견이 분분했죠. 그냥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지 멀리 가면 멀리 가는 거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n분의 1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보여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셨거든요. 웅성웅성 하더니 바로 오! n분의 1 콜! 그렇게 된 거죠. HR 말고는 저희처럼 이렇게 팀으로 하고 서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회사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외곽 그 80개 하는데 저녁 6, 7시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어제는 7시 끝났어요. 이제 11시도 안 됐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 구역이. 가보시면 압니다. 아, 외곽이라 탑이 엄청 널널하네요. 네, 오늘 짐이 많이 없네요. 어제는 그래도 많이 큰 게 많아서. 이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다음 배송지 얼마나 가야 되나요? 찍어볼게요. 얼마 안 가네요. 두 번째 배송지 여기서 8.6km. 하나 배송하고 8.6km를 가서 또 배송을 네. 한다고요? 거기서부터는 좀 밀집되어 있나요? 네, 지금 처음 가는 구역은 1km 정도씩. 1km? 네. 아, 그것도 짧은 거리는 아닌데, 그죠? 네. 마을 안에 이제 있으면 그거 다 배송하고 다음 마을 가는데 한 1km, 2km? 한 2000년 정도 된 나무가 있네요. 여기가, 야, 이제 한 2000년 됐을 거예요. 아, 2000년 됐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큰 나무 처음 봐요, 저. 차로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차를 타고 들어와 봤는데 제가 운전을 못 하는 게 아닌데, 물에 빠질까 무서워가지고. 겁쟁이시네요? 아니, 저기에서 돌려야 돼요. 아, 여기? 네.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아, 무슨. 넘네. 너무 좁아 보였거든요. 겁나 넓네. 탱크도 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 넓은 줄 몰랐네. 다음엔 꼭 차를 가져와야겠네요. 와, 근데 여기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네. 민속촌 온 것 같아요. 아, 이런 마을 많아요. 근데 좀 진짜 여기 예쁘지 않아요? 네, 너무 예쁜데요? 거리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가 많아요, 화순이. 계곡 같이 막. 또 하나 배송하고 2km. 운전을 많이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배송을 많이 하는 게 나은가요? 솔직하게. 배송을 많이 하는 게 낫죠. 저는 차도 스틱이잖아요. 네, 왜 스틱 사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우, 장갑 좋은 거 끼셨는데요? 아, 예. 터치가 잘 되나요? 아, 예, 잘 돼요, 진짜. 완전. 그래서 안 잘라요, 저. 완전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쿠팡에서 HR 장갑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로켓 배송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역도. 네네. 그럼 막 오면은,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뭐 이런. 엄청 다 그러시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이제 쿠팡에서 직접 배송해드린다. 이 전보다 훨씬 빨리 오실 거다, 항상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아, 정말요?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아, 쿠팡 쓰라고? 네. 특히 상가. 상가분들이 진짜 좋아요. 아, 빨리 오니까? 네. 뭐, 카페나, 이런 데도 카페 많잖아요. 네.
시키면은 쿠팡 같은 데 시키면은 늦게 오면 5일 있다 오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 쿠팡에서 시켜도? 네. 어제 주문했는데 벌써 갖다 줬다고. 아 쿠팡이 직접 배송합니다 이제 하면. 그래가지고 물량이 카페 같은 데는 실제로 막 음료수 그런 거 시키는 게 많이 늘었어요. 벌써. 그건 나의 영업 때문이다. 네. 당연하죠. 영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물량 늘어야 되니까. 영상을 화순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영업 한번 해주시죠. 쿠팡에서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이제 빨리 갖다 드릴 테니까 물건 좀 많이 시켜주세요. 화순 화이팅. 오 아이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머니. 어 태형님 그래도 보기와는 다르게 예의가 바르시네요. 아 할머님들한테 잘해요 완전. 저는 운전할 때도 시골길 다니면 할머니들이 차만 보고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다녀요 진짜. 할머니들 계시면. 강아지. 강아지 없는데요? 아,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 항상.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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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농장이라 그런지 어제 여기서 향기도 좋은데요. 또 다음 배송지까지는 5.4km. 지금 차 몇 km나 탔을 것 같아요? 78km 탔어요. 아, 벌써? 아 진짜 300km 타구나. 집중해야 돼 여기. 순간 자칫 이거 잘못하면 그냥 또랑인데요? 저번에 비 와가지고 그때 진짜 심장 쫄깃한 적이 한번 있어요. 전 지금도 심장이 쫄깃한데요 여기?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게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의 운전 실력입니다. 아 여기서 늘었어요 며칠 만에. 살기 위해서? 네. 원래 노래 듣고 일하거든요. 네. 노래를 못 듣겠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으아! 와 대단한 길 아닙니까? 와 여기 차 마주 오면 싸워야 돼요. 네가 비켜라. 아, 절대 안 비켜나. 젊은 여성도 있는데요? 어디요? 저기. 어? 아니 저 학생인데. 어, 뭐야 나 방금 지금 저, 너무 어디요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아산 지원 갔을 때 갔다 와가지고 광주에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산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 역시 광주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순에서 한 3주 정도 일 3주째 하고 있잖아요. 네네. 내가 광주에서 그거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가 불렀었구나. 네. 오! 오! 아산 잽도 안 되는데요? 아산 저 엄청 힘든 줄 알았어요. 아산에서 일할 때. 네네. 진짜 내비 이 화면이 휑하네요. 아 예. 벌써 이만큼 했네요. 아, 아니 일로 가는 거 맞아요? 네. 뒤에 여기 네. 집이 있어요? 네. 그 뒤에 있는 피자가 있는데. 맞아요? 바뀌었죠? 아, 있다. 촬영 때문에 생존 배송에 방해가 된다는 태영님은 그렇게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영상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순 화이팅!